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제 방에 있는 저의 식물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제일 윗칸에 있는 애들은 고양이들이 정말 뜯어먹기를 너무 좋아해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되게 많이 크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줄기도 길어지고 공중뿌리도 나오고 있어요. 다음은 짜잔! 이거는 형광 스킨답서스예요. 이쪽은 일반 스킨답서스고 여기는 형광 스킨답서스예요. 스킨답서스는 물줄 시기가 되게 분명하게 얘가 알려주거든요. 좀 목이 마르다 싶으면 잎에 힘이 없어져요. 화분 흙이 이렇게 들면 거의 무게가 안 느껴질 만큼 말라있어요. 말라있을 때 얘가 이렇게 힘이 없이 축 처져요. 그러면 식물이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주는 거니까 재빨리 화장실로 들고 달려들어가서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물 주면 한나절 안에 다시 힘이 빳빳하게 돌아와요. 이건 뭐야? 희한하긴 않네. 잎이 꺾여서 옆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러브체인인데 그냥 딱 봐도 고양이들이 잘 갖고 놀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는 눈에 보이는 족족 요 밑에 걸 다 끊어먹더라고요. 이렇게 끊겨가지고 잘 자라지도 못하고 처음에 가지고 올 때는 풍성하고 그랬는데 요새 힘이 점점 없어지고 머리숱이 좀 비고 있어요. 그리고 몬스테라 큰 화분에서 일부를 남겨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 아가예요. 새로 잎이 나오는데 좀 더 큰 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애기가 나오더라고요. 요 애기애기하고 야들야들하고 싱그러운 초록 잎을 저희 고양이가 되게 맛있어해요. 그래서 얘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올려놔야 돼요. 만약에 올려놓지 못하고 바닥에 뒀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뜯어먹어요. 뜯어먹힌 상태로 쭉 크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몬스테라 새 잎이 나올 때는 올려놓고 잎이 빳빳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서 다른 데 둬야 돼요.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것은 테이블 여자예요. 저번에 커피컵에다가 심었었잖아요. 잘 크고 있어요. 커피컵 화분은 흙이 말랐을 때를 잘 찾아서 물을 줄 수 있어서 되게 편해요. 우리 고양이들이 이런 파들파들 흔들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놔두면 이렇게 뜯어먹혀요. 나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좀 건조하게 키워도 잘 크더라고요. 근데 흙이 약간 희끄무리할 정도로 바싹 말랐을 때 한 번씩 확 주고 근데 그 말랐을 때를 더 진하게 되면 잎 끝이 이렇게 끝이 까맣게 변한 거 보이세요? 이거처럼 물이 부족해서 끝이 타더라고요.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그때 흠뻑 주시면 돼요. 얘는 끝에 잎이 이렇게 두 개씩 V 모양으로 나더라고요. 테이블 야자에 비해서 두껍고 딱 존재감이 있잖아요. 새 잎이 나올 때도 이렇게 두 개로 뿅! 요거 두 개를 같이 놓기어 보니까 요 비슷한 사이즈는 물 주는 시기도 거의 같이 오더라고요. 물 마름도 거의 비슷하고 생육 환경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야자들은 이쪽에 두고 키우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칸에는 물꽂이한 애들이랑 애기애기들이 자라고 있어요. 요 녀석이 제가 제일 처음 데리고 왔던 식물인데 그 유튜브 영상도 제일 처음 올린 애가 이 스투키일 거예요. 잘 관리를 못한 탓으로 과습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잎끝도 다 말려버리고 이제 심어줄 때 막 헐렁헐렁하게 심는 바람에 얘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려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구들을 열심히 생산하고 있는 스투키인데 너무 빨리 분리를 해줬더니 얘네는 얘네대로 잘 못 자라더라고요. 모양도 너무 안 이쁘고 이게 스투키인지 얘는 지금 분리한 지 6개월 정도 돼서 혼자 크는 애고 여기 있는 애는 자구가 올라온 지가 한 2,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 붙어있는 게 사이즈가 훨씬 크잖아요. 더 튼튼하고 산세베리아처럼 잎이 이렇게 퍼져서 나와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중간에 동그란 벌어지지 않은 잎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제 정말 스투키가 되는 거니? 그리고 이건 정말 망작인데 그래서 이렇게 햇볕을 찾아서 아주 팔을 높게 들어버린 선인장이 되었어요. 요 뒤에 있는 애랑 얘랑 키가 너무 커지고 옆에 이 쪼꼬미들 있잖아요. 얘가 다닥다닥다닥 정말 환 공포증 나올 만큼 많이 붙어가지고 고무장갑을 끼고 칼로 이렇게 다 쳐냈거든요. 위에도 한번 이렇게 잘라줬어요. 너무 키가 커가지고. 그랬는데도 다시 옆에 자구들을 막 갖다 붙여 자구들이 막 자라고 얘는 되게 미안해요. 볼 때마다 미안한데 얘 이후로 갓이 있는 거는 절대 사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미안하지만 잘 못 봐주는 불쌍한데 무섭고 그리고 여기는 아이비예요. 이번에 심었던 아이비죠? 커피컵에다 심어줬던 아이비인데 뿌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죠. 물에 꽂았을 때보다 뿌리 성장이 확실히 빨라요. 잎도 더 생기가 있고 그리고 얘는 이번에 심어줬던 아이비인데 얘는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무늬 아이비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뿌리파리가 한번 돌아가지고 뿌리파리한테 조금 당하고 고생을 하더니 제가 그때 과산화수 수술을 막 뿌려줬잖아요. 얘는 잎이 다 이렇게 말짱하거든요. 근데 무늬 아이비는 색이 바래더니 점점 거무튀튀하게 변하고 후두둑 떨어지더니 죽어버렸어요. 그게 뿌리파리 때문인지 제가 과산화수 수술을 너무 대책 없이 막 뿌려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걔랑 얘랑 같이 뿌려줬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말짱하고 걔만 죽는 거예요. 여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무늬 아이비. 요 아이비는 따로 그냥 심어주기보다는 그냥 계속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이렇게 키우는 게 너무 예쁘고 뿌리 보는 재미도 있고 요만할 때 꽂아줬는데 진짜 많이 컸어요. 이거는 필레아를 꽂아줬거든요. 다른 외국 유튜버들 보니까 금방 뿌리가 나던데 저는 아직 감감무소식이네요. 한번 번식을 시도해보고자 꽂았는데 뿌리가 나오게 되면 너무 좋겠다. 여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칼라데아가 있는 곳이에요. 칼라데아랑 물꽂이 해놨던 애들. 얘는 저희 고양이. 왕발 고양이. 왕발. 올라가면 안 돼. 이 고양이야. 얘는 색깔이 아주 이쁘죠? 칼라데아 롯이라고 하는 애예요. 여기 잎이 시든 거 보이시죠? 이거를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어요. 이거 무려 14,500원이나 주고 샀어요. 딱 도착을 했을 때 이 거의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진흙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린다고 안에도 찔러놓고 그랬는데 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잎이 이렇게 다 타버리고 과습이 된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새로운 잎이 하나가 나왔어요. 한 달 만에 핑크색이 없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진해질 수 있으려나. 요거는 너무 자르기 아까워서 일단 놔두고 있는데 다른 잎이 하나 더 나오면은 그때 잘라주려고요. 굉장히 예민한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집중 관리를 하는 중인 거예요. 그와 다르게 튼튼하게 크고 있는 칼라데아 인식은 있어요. 이 가격표도 붙어있네. 하이드파크에 놀러갔다가 사온 건데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오자마자 새 잎이 한 4-5개가 나왔거든요. 연두색인 애들이 새로 나온 잎이. 무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런 무늬를 가지게 되었는데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면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얘는
실레아 페페. 옛날에 한번 분갈이를 했었는데 그때 이게 되게 풍성하게 잘 크고 있었거든요. 하나가 툭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전체 이렇게 동그랗게 있던 애들이 우수수수수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그래서 이건 죽는 건가 했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요 밑에 여기서부터 조그만 잎들이 어머 이것도 떨어지네. 조그만 잎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커졌어요. 아직 이게 힘이 없어 보여요. 뭔가 건강하지 못한 느낌이라서 여기 있는 물 줄 때마다 영양제를 꼭 챙겨주거든요. 이번에 수경화분 만들었던 싱구니움도 여기 있어요. 다 뜯어먹힌 채로 처참한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많이 잎도 많이 올라오고 지금은 뜯어먹히지 않은 건강한 잎들만 남겨놓고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예뻐졌어요 많이.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만 갈아주고 있고 집이 동향이라서 해가 약간 부족한 감이 있어요. 9시에서 11시 사이 그쯤에 해가 잠깐 들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반 근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휘었죠. 해가 들어오는 대로 고개를 열심히 숙이더라고요.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번에 물꽂이 하던 애들도 다 이렇게 컵이 생길 때마다 경화분을 만들어줬는데 얘는 고무나무예요. 이게 뿌리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나오고 있는데 새 잎이 나오기엔 무리인가 봐요. 아직 한 장도 못 냈어요. 수경화분을 만들면 뿌리를 요 밑에 고정을 시켜줘야 얘가 서잖아요. 근데 고정을 시키지 않아도 똑바로 서있고 물 갈아줄 때는 그냥 이렇게 빼서 요것만 버리고 다시 여기다 물만 채워주면 끝이니까 키우기 너무 쉽죠잉? 그리고 요거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무늬가 너무 예뻐요. 킨더플러스 엔조이예요. 이것도 저번에 하이드파크 갔다가 사온 건데 이 무늬에 너무 반해버렸어요. 이 화분은 조금 해가지고 어디다 쓰지 했는데 예뻐요. 잘 어울려. 이거는 더 안 컸으면 좋겠어. 딱 요 사이즈로 머물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분갈이도 안 했어요. 오, 가벼워. 이거 물 줄 때가 됐네요. 물 줄 때가 되면 화분이 정말 새털처럼 가벼워져요. 잘 발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영상 찍고 나서 물을 줘야겠어요. 이 예쁜 이들은 제 물꽂이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던 쪼꼬미들인데 거기서 놔두니까 넘어져 있고 애들이 막 물 먹다가 쓰러트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오빠 외삼촌이 하시는 마노르블랑이라는 카페인데 이거 밀크티를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이 밀크티 병이 예뻐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서 이렇게 꽂아놨어요. 뿌리도 하얗게 나오다가 애들이 이렇게 부글죽죽해졌었거든요. 하얀 잔뿌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랑 같은 고무나무인데 얘는 좀 옆에 있던 가지를 자른 거고 얘는 꼭대기에 있는 큰 가지를 잘라서 사이즈가 좀 틀리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요즘에 가장 뿌듯한 것 중에 하나인데 가지마루라는 고무나무를 잘라가지고 물꽂이를 했었는데 이게 뿌리가 날까? 막 그랬거든요? 그때도 한참 꽂아놨는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날까 했는데 여기 옮겨주고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뿌리가 났어요. 가지를 꽂아놓고 나서 이렇게 하얀색 동글동글한 게 막 생겨요. 썩는 건가? 그랬는데 만져보니까 또 이게 막 미끌미끌하고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볼록볼록 나온 곳에서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곧 새 잎도 하나 나오길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밑에 칸에는 햇볕을 그나마 좀 많이 봐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해 각도가 여기만 좀 직사광선이 오더라고요. 얘는 뭐 굳이 해를 많이 봐야 되는 애는 아니지만 그냥 해를 보여주고 싶어서 물꽂이에 성공해서 입으로 옮겨준 홍콩야자예요. 또 여기 심어주자마자 뿌리가 우왕 엄청 나와서 벌써 물 찾아서 이만큼이나 내려왔어요.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안타까운 게 이건데 의미가 있는 홍콩 야자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가 마르고 잎이 후두둑 떨어지고 이 새로운 잎이 나왔었는데 얘도 다 떨어지고 이 두 장밖에 안 남은 거예요. 홍콩 야자를 이렇게 키우기가 어려울 줄 알았겠냐고요. 잎이 나오던 게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개째가 새 잎이 크질 못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너무 무늬가 예쁘고 좋은데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이게 물도 때를 맞춰서 잘 준다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데도 관리가 쉽지 않아서 문제예요. 홍콩 야자는 정말 키우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여태까지는. 물에다 꽂아도 잘 크고 얘는 어떻게 손쓸 방법 없이 막 얘가 약하니까 얘도 해를 좀 많이 보면은 좋을까 싶어서 이 밑에 칸에 놔두고 있어요. 짜란! 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앤데 악미여부죠?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따로 어디 가서 산 게 아니라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다가 그 앞에 이만큼 커다란 장미여부 화분이 있었거든요. 끝이 끊겨 있는 게 있더라고요. 꺾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집에 와서 이렇게 심었더니 이만큼 커진 거예요. 제가 중간에 물을 한번 말려버리는 바람에 지금 밑에가 시들어서 떨어졌는데 장미여부는 물을 정말 좋아해요. 잎이 통통해서 그런지 이게 화분이 물이 정말 빨리 마르거든요. 빨리 마르고 물이 부족해도 얘가 티를 잘 안 내요. 어느 순간 이렇게 갈색으로 잎이 마르면서 호두똑 떨어지거든요. 물을 바짝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꺾어서 따로 하나를 심었더니 무럭무럭 자라는 장미여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요거는 저희 집이 해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웃 자랐는데 밑에 거를 다 쳐줬거든요. 쳐서 나무 모양으로 키우고 싶어가지고 여기도 요 끝에 똑똑 자르면 옆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점점 동글동글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자람이 좀 심한 애라서 해가 잘 드는 곳에만 놔두면 얘는 동글동글동글 뽕실뽕실뽕실 막 아주 예쁘고 향기 좋은 좋게 키울 수 있어요. 여기는 저희 집에서 해가 가장 많이 드는 창가. 저번에 물꽂이했던 홍콩 야자인데 이 물속에서 잎이 났어요. 이렇게 물에 이만큼 잠겨 있거든요. 물에 잠긴 채로 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얘는 알로카시아인데 지금은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세 장이 있었거든요. 여기 하나는 이제 잎이 좀 노래지고 하길래 그냥 잘라줬고 또 하나도 시들 때가 돼서 잘라주고 이거 한 장 남았어요. 그것도 사오고 나서 분갈이를 한참 동안 안 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물을 주면서 키워야 되는지 제가 잘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 포트에서 얘가 잎이 어느 정도 말라야 처지는지 이런 걸 관찰을 하고 좀 큰 데다가 심어주려고 아직 옮겨주지 않았는데 최근에 뿌리가 삐죽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포트 밖으로 뿌리가 나오면 얘가 조금 더 큰 화분이 필요하다는 심어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요거보다 조금만 더 큰 사이즈의 화분에다가 심어서 키워볼 거예요. 이 가장 최근에 난 잎에서 새 잎이 올라오거든요. 여기가 지금 통통해져 있는 게 조금 있으면 새 잎이 나올 것 같아요. 더 무거워. 자구를 한 10개 이상 생산한 데모예요, 데모. 또 3, 4월에 한번 자구를 분리하는 영상을 올렸던 산세베리아거든요. 근데 벌써 자구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 사이에 쪼꼬미까지 네 개, 여기 하나 더 있네? 다섯 개. 자구가 지금 다섯 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구 사이즈가 되게 크죠? 지금 이 크기에 밀려가지고 모체가 버거워요. 조만간 얘 자구 분리하는 영상이 하나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몬스테라인데 몬스테라가 이렇게 모양이 지금 작잖아요. 딱 저 모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거를 큰 걸 다 잘라서 다른 데다 심어주거나 물꽂이를 했거든요. 생장점이 다 잘려나간 거예요.
생장점이 다 잘려나가니까 스스로 이렇게 옆에 생장점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새 잎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요런 것들은 지금 잎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 힘이 점점 없어지고 색깔이 빠지면서 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수영이 집에서 키우기가 너무 예쁜 수영인 것 같아요. 어디 놔둬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얘는 되게 신기한 친구네 집들이 갈 때 화원 갔다가 제 걸 그냥 질러버렸는데 바로크 고무나무라고 잎이 땡글땡글하게 이렇게 말려요. 새 잎이 나올 때 얼마나 예쁘냐면 연두연두한 애들이 이렇게 땡글땡글 말려가지고 끝에서 나와요. 이게 약간 좀 진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지금은 크기가 많이 컸는데 이게 처음에는 요 가지로 키가 이만큼 길쭉하게만 커서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막 했는데 이게 잎이 땡글땡글하고 펴지는 잎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자랄 때마다 제가 머리를 잘라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도 한번 잘라주고 싶은데 아까워서 못 자르고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이거는 저번에 맥주랑 물로 잎 닦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때 물로 닦은 잎이에요. 이거는 맥주로 닦았던 홍콩 여자. 근데 그 뒤로 그냥 물 줄 때 샤워기로 막 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한동안 이 맥주로 닦았던 게 훨씬 더 반들반들거리긴 했어요. 제가 그때 맥주를 물에다가 희석하지 않고 그냥 닦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잎이 만졌을 때 서걱서걱함보다는 쫀득함이 있었다. 그 정도였어요. 맥주만으로 닦았을 때. 맥주로 닦으실 때는 물이랑 조금 희석을 하셔서 닦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흠뻑 주고 한 3, 4일 지나잖아요. 언제 물 줬냐는 듯이 가벼워요. 또 줘야 돼. 물을 엄청 많이 먹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TV 옆에 놓고 키우거든요. 해가 거의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도 시드는 거 하나 없이 잘 자라는 홍콩 여자입니다. 식물 초보분들은 홍콩 여자를 꼭 키워보세요. 정말 새 잎 보는 재미도 있고 무럭무럭 자라고 키가 크게 되면은 잘라서 물꽂이 하는 재미도 있고 번식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한번 키워볼 만한 식물이에요. 이쪽은 칼라데아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얘가 제일 처음 키우게 된 칼라데아거든요. 칼라데아 마코야나라고 양재꽃 시장에서 5,000원, 5,000원이었나? 3,000원, 3,000원이었나? 하여튼 그렇게 주고 샀는데 지금 상태가 왜 이렇게 다르냐면 이것도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예쁘다고 사온 거예요. 원래 칼라데아들은 반 그늘을 좋아해요. 이게 너무 센 햇볕을 받으면 잎이 타버리거든요. 그만큼 잎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빛이 세지 않은 곳에서 키워야 돼요. 지금 여기도 썬팅된 창문으로 한 번, 두 번 차광이 되어서 빛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기 놔뒀거든요. 차광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모르고서 날씨 조금 좋다고 강한 햇볕에다가 얘를 놔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잎이 군데군데 타고 잎 색깔도 너무 희끄무리해지고 막 이렇게 힘없이 잎도 새 잎이 나서 이렇게 쬐끔쬐끔하게 나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걱정이 많았죠. 그러다가 방에 있는 얘를 봤더니 얘는 너무 싱싱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시든 잎이 하나도 없고 잎도 타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싱싱할 수 있나. 그래서 비교를 좀 해봤더니 얘는 겨울 동안 방에 항상 가습기를 틀어놓잖아요. 공중 습도가 아주 촉촉한 상태에서 햇볕도 적당히 들어오는 곳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죠. 너무 자기 생육 환경에 딱 맞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무럭무럭 크고 같은 날 같은 시에 데려온 요 얘는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최근에 잎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몇 개가 확 시드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여기 지금 빨대처럼 올라오는 새 잎들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나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는 조금 더 큰 잎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요렇게만 자라다오. 얘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라는 애예요. 저번에 용인에 있는 남사 하이 집화장에서 정말 싸게 데려온 친구인데 얘를 다른 하원에서 살려고 했더니 19,000원? 25,000원?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뭔가를 키우기에는 얘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싼 거를 한번 발견했을 때 냉큼 데리고 왔죠. 요 마코야나나 요런 애들보다는 확실히 얘가 키우기가 쉬운 게 얘네는 물이 모자라면 모자라다 신호가 별로 없어요. 근데 딱 요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시들거든요. 근데 얘는 물이 부족하면은 약간 요렇게 쭉 쳐져요. 요 중간에 대도 되게 두껍고 이렇게 뾱 쳐지면은 물을 주면 다시 확 살아나고 이렇게 큼직하게 나온 게 세이피예요. 그리고 여기에 끝에 보시면 약간씩 이게 타죠. 여기로 들어오는 강한 햇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조금씩 잎이 타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요 정도는 이게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 진짜 안타깝다. 영상에도 몇 번 나오고 그랬던 칼라데아 오나타인데 얘를 저번에 양재꽃 시장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오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해가지고 무려 18,000원이나 주고 이거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처음에 이 화분에 분갈이 하는 영상을 보면 잎이 아주 두껍고 반딱반딱하고 너무 예쁜데 색깔도 이거보다 좀 더 진하거든요? 진한 녹색인데 지금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바랬어요, 색깔이. 색깔이 바라고 잎도 좀 얇아지고 이렇게 막 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얘만 유독 이렇게 힘이 없어요. 공중습도라도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키워보고 있는데 너무 못 키우는 중이라서 제일 속상한 아이입니다. 식물을 좋아하긴 하나 잘 키우지 못하는 식물 초보 유튜버의 방이었습니다. 나오세요! 거기 나와! 나와!